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아파트를 그 경비,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경비 아저씨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다들 안타까워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시기가 되면은 그냥 도로암을 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 우리 인간이 우리가 더 아래 사람들, 하층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더 마음의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아마 저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을 우리가 조금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경제적으로 높으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탐진치 탐도 이기심을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거.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필요로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신 분, 나보다 어떠신 분, 나보다 뭐 하층을 일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런 인격 존중에 대해서 나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애부터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부터 정말 이런 교육이 꼭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이게 연관되기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저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어떤 제자냐면, 형제예요. 두리반뜩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 근데 그 두리반뜩의 형이 있었어요. 친형이에요. 형제가 아닌데. 마하간 반뜩이에요. 그형 이름은 마하간뜩, 동생 이름은 두리반뜩. 그래서 형제가 부처님한테 다 똑같이 출가했어요. 근데 마하반뜩은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뭐 부처님이 한마디 법문만 하시면 진짜 열 가지를 알아들을 정도로 똑똑했고요. 두리반뜩 동생은 굉장히 조금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좀 얼른 머리가 얼른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좀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거나 하는 게 법문 끝나고 나시면 항상 개성을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은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개송을 암기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암기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스님들 승가대학에서도요, 제도 그랬었는데 경전을 1년이고 2년이고 암기하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막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저 미얀마나 태국 특히 티베트 이런 곳에서도 지금도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오늘 할 만큼 예, 뭐한 페이지 공부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암기를 해서 그 다음날 스승 앞에서 그대로 복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실은 지금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마 불자님들이나 요즘 또 스님들 경우도 늦게 연세가 들어서 출가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암기하는 게 많이 없는데 실은 공부는 암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무조건 뭐 언제 다 암기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공부가 조금 정말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하루에 계속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반야심경은 다 외우시겠지만 또뭐 이제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 그다음에 그 작은 경전들은 많이 독송을 통해서 좀 작은 것들은 암기하셨으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도중에 하시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리반뜩은
부처님 앞에 공부한 거를 꼭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누구든지 간에 암기해서 이렇게 외워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복송을 하고 이런 게 스승 앞에서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 마하반득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은 개송 하나 못 외워서 저런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개송을 하나 읊어야 되는데 개송을 전혀 한 줄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하반득이 화가 나서 동생한테 막 꾸짖었어요. 너 같은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될수 없다. 개송 하나 못 외워도 되겠느냐. 집으로 가라고. 막 형이 막 엄청 꾸짖어서 막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 주리반특이 형 말을 듣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대문 앞에서 그냥 찔찔 짜고 울은 거예요. 형이 가라니. 그리고 이제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형한테 맨날 혼나니까. 이제 형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막 찔찔 짜고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 보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가라고 형한테 혼났다고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너는 마하반득 형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특별한 지도를 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시켜요. 아, 저 주리반득을 좀 네가 특별지도해서 좀 수행하는 방법이나 개송을 좀 외우게 하라고. 근데 이제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바로 밑에 제자잖아. 아니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제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주리반득한테 공부를 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더 힘든 거야.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아난존자가 아유 저 주리반득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수 없이 부처님이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지도해야지. 하고 주리반택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서 주리반택한테 이제 공부를 가르쳐도 조금 진전이 없으시니까 부처님이 직접 배회하셔요.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빗자루로 쓴다. 내가 이걸 쓴다라고 하고 라고 해라. 그렇게만 해라. 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쓴다라고 하는 걸 빗자루를 들면서 해봐라라고. 이 주리반택이 부처님 앞에 직접 지도를 받으면서 직접 자기가 마당을 쓰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마당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그냥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몇번 반복하다 보니까 주리반택이 뭔가 나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딱 부처님 앞에 하신 말씀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왜 부처님께서 빗자루를 들고 무엇인가 쓰려고 했던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이 주리반득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쓰려고 했던 것은 내 뭔가 언제부턴가 과거 없앰으로써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제 번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번뇌를 다 쓸어버리는 것을 말했구나. 부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빗자루를 든다 쓴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셨는데도 이 주리반득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리반득이 굉장히 열심히 정말 그한 걸음에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느 날 이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쓸고 있는 건내 번뇌 그걸 다 점점점 쓸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정말 해탈하는 경지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오늘 이 법문은 뒤에 얘기는 없는데 나중에 훗날 비구니 스님들이 사는 그 이렇게 암자에서 아 부처님 앞에 제자 한 분이 와서 법문해 달라고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리반득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들이 오늘 법문해 주시는 스님이 주리반득이야? 말도 안 돼. 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 아마 주리반득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아실런지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 독송을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 뭐 아까 말한 주리반테처럼 지능이 조금 모자르신 분도 할수 있고. 하다못해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아주 해치고 사람을 죽인 이런 악인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금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 부부의 진리입니다. 두리바특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불교 우리 한국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셔요. 구한 말에 우리 한국 불교에 지금 현재 한국 불교를 일으키신 분 경호 스님이신데 그 스님의 제자 가운데 수월 스님이요. 아주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물론 스님 열반하신 지는 100년이 넘었지만 이 스님도 출가가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니까 출가가 29세 머슴 지금 머슴이란 직업이 없지만 옛날에는 양반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머슴 일을 하다가 출가하셔서 글자를 전혀 모르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스님은 법당에서 천수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흥얼흥얼 하시고 그 천수경 독송 선수다라니 하나만 가지고도 스님이 해탈하신 스님이 수월 스님이십니다. 또 중국에 이런 스님도 계셔요. 구행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도 수월 스님하고 비슷한 세대인데요. 진짜 비슷한 세대이시네요. 허운이라고 하는 스님 제자이십니다. 이 스님도 똑같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구행 스님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집에 이렇게 머슴같이 사시다가 정말 일도 이제 장애인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디가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허운유라고 하는 스님이 그 구행 스님을 데려다가 절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도 하게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셨어요. 그럼 아마 구행 스님이 출가를 하고 싶어서 삭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행 스님도 전혀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셨대요. 옛날엔 다 그렇게 글자 모르기도 했었어요. 지금 시대니까 그렇죠. 자, 이때 이 구행 스님도 정말 정말 이러신 스님이었는데 해탈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 뭘 했을까? 나무아미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나무아미타불로 굳이 정말 나무아미타불만 하셔서 스님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 화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구행 스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 말라. 그분도 99명을 죽이고 부처님을 마지막에 100명째 하려고 했던 살인자였거든요. 그 앙굴리 말라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교화를 하십니다. 아주 나쁜 살인자, 나쁜 악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부처님도 이분을 구제를 하셔서 이분도 해탈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이겁니다. 그렇게 천하의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분도 그 다음에 조금 지능으로 조금 부족하셨던 분도 또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조금 하층으로 사셨던 이런 모든 분들도 큰 스님들만큼이나 또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그런 천재가 다름없는 이런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간에 불법 문중에서는 다 똑같이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에 성불을 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번 주에도 제가 아마 그 열반경 얘기 아마 흑암녀 공덕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실은 그 열반경에요. 일천제도 성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천제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다 했던 말씀이세요. 일천제라는 말은 지금 다 했던 말 악인들 정말 더 이상 이분은 좀 지능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어떤 부족하신 분들 뭐 이렇게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부족한 이런 사람도 일천제 성불할 수 있는 갈 가지고 있다 근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일천제입니다. 그래서 일천제도 성불한다란 말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아까부터 정리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도 어떤 조금 부족하신 분이든 지능적이든 어떤 면으로 조금 뭐 장애인이시든 이런 분들도 불법 중에서는 다 똑같이
똑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기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마 경비원 아저씨 얘기했었죠. 물론 그분이 뭐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하층민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할 줄 아는 것,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또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